오늘 인터뷰 정말 지금 시작만 해도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아주 재밌게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잘 부탁해. 안녕. 아, 안녕이 아니지. 봐. 약간 강제 종료시키는데 인터뷰. 아니. 나 얼굴 빨개졌어. 귀 빨개진 거 보이지? 룸이라는 역할이 사실 굉장히 사랑을 받았잖아. 승훈이, 실제 승훈이 좀 어때? 연기를 하면서 내가 항상 딜레마인 게 있었어. 나를, 황승훈을 다 버리고 이 캐릭터가 100% 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유지하면서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인가. 근데 난 어렸을 때는 사실 전자였거든. 그래서 나를 다 버리고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연기라고 생각을 했어. 하다 보니까 너무 다 비슷한 역할만 들어오는 거야. 연예인. 뭐 맞아, 연예인은 많이 부잣집 딸. 그리고 또 조금 아나무인 부잣집 딸. 전형적인 캐릭터들을 내가 많이 하다 보니까 편견이라고까지는 뭐하고 선입견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항상 처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되게 털털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연기인 것 같아. 갑자기 한국의 조커가 나왔다. 지금 아 조커니까. 아 승훈아,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내가 이제 승훈이에 대해서 막 주변 사람들한테도 막 궁금하니까 어떤지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일단은 실물이 진짜 이쁘다. 화면으로 보면 예쁘다. 내가 실물이 이쁘다는 얘기를 그래? 정말 많이 들었어. 예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뭐지? 맞죠? 진짜. 뭐지?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솔직하다. 솔직하고 되게 당차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놀랐던 게 원래 걸그룹 좀 있었어? 아. 그거는 또 뭐야? 그래서 내가 그걸 너무 궁금한 거야. 지금 열이 너무 나. 귀가 시퍼게졌어, 나 지금. 너무 덥다. 진짜 이렇게, 네. 이렇게 더울 수가. 중학교 때였나 뮤지컬을 처음 봤는데, 초등학교, 뭐라고, 후학년이 아닌 거지? 고학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요새 늙어서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 생각해서 예고를 진학했고, 근데 예고에 가니까 걸그룹을 준비하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끼리 막 노래방 가잖아, 학교 끝나고. 근데 노래하는 걸 보고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 동안 했었었는데, 그때 한참 막 보아 선배님 있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아예 전업을 전업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너무 불안한 거야. 진짜 뭐 SM 정도면 아니 회사 말해도 되나? 어영부영하게 이제 시간이 가고 대학교로 가야 되는데, 노래나 춤으로 실용음악과를 갈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은 거야. 나한테 되게 객관적이거든. 잘 박하네, 자기 대한 평가가. 나 되게 객관적이잖아. 내가 그 가수의 꿈을 왜 포기했냐면 음악 프로그램 PD님을 만나러 간 거야. 노래를 하는데 정말 음치보다 못하게 노래가 나오는 거야. 너무 떨어서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이 다 떨리고 막 공포증이 약간 있구나. 그래서 이 길이 안 되겠구나 하고 깔끔하게 포기한 거였거든. 내가 22살 때 처음으로 드라마를 찍었던 게 일일 드라마였거든. 근데 거기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나오시잖아, 일일 드라마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방금 대사를 받았는데 그 대사를 막 이렇게 보시더니 어떻게 외웠지 할 정도로 막 두 페이지짜리를 그냥 하셔서 내 눈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왜냐면 나는 드라마를 처음 찍으니까 엄청 혼나고 있었을 때였거든. 막 똑바로 할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점점 너무너무 쭈구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너무 멋있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했어. 저렇게 선생님이 돼서 할머니 역할을 할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다.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릇이 큰 배우가 되고 싶어. 좋다. YTN 스타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줘. 안녕. 와!